안녕하세요. 사나고입니다. 수리기 사나고 두 번째 의뢰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까요? 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진짜.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번 의뢰 물건은 드라이기군요. 드라이기의 이 앞부분, 물리는 쪽 하나가 깨져있네요. 그래서 수리 의뢰를 하신 거군요. 확실히 저 부분이 깨져있으면, 어? 뭐지? 잘 되는데. 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적당히 쓸만한데. 왜 의뢰하신 거지? 솔직히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젠장. 테이프만 붙여도 쓸 수 있는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닌데. 이런 걸, 겨우 이런 걸 수리를 보내다니. 벌을 줘야겠습니다. 수리 요청 메일을 하루에 50개씩 확인하는데 이번 일에는 분명 메일로 봤을 때는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제가 속았습니다. 아니, 의뢰인이 절 속였습니다. 이제 이 위에 의뢰인을 받을 겁니다. 의뢰인의 배를 갈라서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합니다. 예상대로군요. 이제 몸뚱아리는 필요 없습니다. 수리 의뢰는 신중하게. 건방진 녀석. 다시는 이런 의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영화 킹콩을 보면 원주민들이 해골 같은 걸 입구에 걸어놓잖아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걸 제 유튜브 대문에 걸어놓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전에 예쁘게 다듬어야겠죠? 정성스럽게 장난치는 건 너무 즐거워. 채색까지 마무리하면 그 자식, 아니, 의뢰인에게 보여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계세요? 여보, 여보 여기 있어. 여보 있으면 대답해. 자기야, 난 무서워. 닭살 돋는단 말이야. 여보, 여보 괜찮아? 여기 이런데. Holy shit!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사나고. 헐, 사나고? 사나고가 뭘 어쨌는데? 수리 의뢰를 별것도 아닌 걸 맡겨서 그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래서 이 꼴이. 여보. 여보. 어찌 목만 도루셨어. 아이고. 라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뢰인님이고요. 벌을 받아 목만 남았다는 설정입니다. 원래는 드라이기를 새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사셨다고 하셔서 나고 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인도 해드렸어요. 두 번째 의뢰 성공입니다.